짠! 지니어스 친구다뇨!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제가 저번에 잔망루 피검 520개를 개봉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뭐 다 뽑겠다고 와장창 사봤자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낱개로 이렇게 사는 게 뽑힐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금손이면은 다 뽑게 된다. 나는 똥손이었다. 그래서 보통 제 영상은 피규어를 하나를 개봉해도 풀박스를 개봉하곤 했는데 오늘만큼은 낱개로 개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판마트에서 신상 피규어들이 나와가지고 낱개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판마트 신상 핑크팬더 익스프레싱 러브 4개, 이것도 판마트 신상 요키 마이 플래닛 시리즈 4개, 쿠키 플라잉 베이비 4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지니어 친구들과 함께 해볼 것은 판마트 신상 피규어 4개씩 낱개로 구매해서 시크릿 뽑기 도전하기. 사실 제가 최근에 판마트에서 신상 피규어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구매까지 해서 개봉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나온 신상 피규어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각각 풀박스로 구매하게 되면은 뭐 13만 2천원 곱하기 3 정도 되거든요. 얼마 전에 잔망루피 사건도 있었겠다, 낱개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키를 먼저 한번 개봉해보고 싶었어요. 이 요키가 마이 플래닛 시리즈인데 여기 시크릿이 정말 대박입니다. 자, 과연 낱개로 개봉하는 거에서 시크릿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지. 하나 둘 셋. 우와, 너무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요키는 요새 부자 아저씨들이 가겠다고 난리치는 화성 요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야,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이거 풀박스 살 걸 그랬나? 이렇게 불타고 있는 구슬 같은 거를 코에 올리고 화성 갈 거니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아우, 초롱초롱 귀여워. 두 번째 요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 얘 뭐야? 오, 뭔가 같이 나왔어. 짠, 이번에 나온 요키는 달 요키가 나왔습니다. 아, 귀여워라. 손에 이렇게 달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별들도 보이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요크셔테리어가 아니라 박쥐 느낌이네요. 어, 그럼 박쥐면은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어, 형진님 어지러워요. 저는 똑바로 입고 싶어요. 어, 그래. 자, 이렇게 별 은하수를 타고 있는 달 요키가 두 번째로 나왔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판마트에서 뽑았던 그 시크릿도 낱개로 해서 뽑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왠지 시크릿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우와, 이건 또 뭐야. 자, 이번에 나온 요키는 우라노스 천왕성 요키가 나왔습니다. 왠지 지구젤리를 깔고 앉아있는 느낌인데 솔직히 말해서 크기도 크고 예쁘기는 한데 앞에 있던 친구들이 너무 예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조금은 미모에서 뒤처집니다. 게다가 화성이랑 다른 지구에서 엄청 가깝잖아. 근데 천왕성이면 수금지화 목토 천 멀리 있네. 아무튼 이렇게 천왕성을 깔고 앉아있는 천왕성 요키가 세 번째로 나왔고요. 자, 이제 요키 시리즈의 마지막, 물론 시크릿이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시크릿이 아니라면 여기 있는 갤럭시 요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키의 마지막은 누가 나오게 될지. 시크릿! 누구냐 너? 어? 뭐야 얘는? 자, 요키 시리즈의 마지막은 크리스탈 플래닛이라는 요키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 요 아래 크리스탈을 깔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런 행성이 있어? 크리스탈까지 깔고 앉아놓고는 표정이 약간 심술이 났어요. 형진님, 이왕이면 우리 친구들 다 풀박스로 구매하시지. 우리 이렇게 예쁠 줄 몰랐죠? 아, 근데 진짜 풀박스 구매하고 싶다.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요키 시리즈 중복 없이 화성, 달, 천왕성, 크리스탈 행성의 요키를 전부 다 뽑아냈습니다. 자, 다음은 플라잉 푸키와 핑크팬더가 있는데 플라잉 푸키를 먼저 개봉해볼게요. 왜냐면 저 핑크팬더가 인기가 많아. 인기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개봉할래. 그렇다고 얘가 인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얘도 되게 귀엽대요. 자, 플라잉 푸키 첫 번째는 누가 나오게 될지. 둘, 셋. 오, 이거 뭐야? 자, 플라잉 푸키는 이렇게 받침대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푸키가 완성이 됩니다. 코끼리, 덤보. 앞으로 손을 쭉 뻗어가지고 슈퍼맨 날아가듯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귀여워. 자, 이번에 플라잉 푸키는 총 8가지 종류로 나오게 되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있는 코끼리를 뽑아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여기 있는 다람쥐나 리틀 플라잉 드래곤 베이비 요거를 뽑아내고 싶은데 과연 두 번째 플라잉 푸키는 누가 될 것인지. 하나 둘 셋. 짠, 여기 있는 다람쥐나. 다람쥐다. 우와, 너무 귀여워. 제가 안 그래도 다람쥐나 드래곤을 뽑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다람쥐가 또 뽑혔네요. 꼬리도 귀엽고 날아다니는 이 모습도 귀엽고 뚱한 표정도 귀엽고. 자동차가 있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요대로 해가지고 자동차에 전시해놔도 예쁠 것 같아요. 아침 출근길 가자.
자, 다음 거. 이건 좀 묵직한데요? 근데 낱개로 사면은 중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좀 간과를 했는데, 자, 설마 중복은 아니겠죠? 왜 불안하지? 리틀 플라잉 드래곤 베이비. 뭐야? 내가 뽑고 싶어 했던 거 다 나오네? 다람쥐 나오고, 용 나오고. 야, 여러분, 역시 낱개로 구매하는 게 좀 짱인 것 같습니다. 낱개로 구매하니까 제가 뽑고 싶은 것들을 지금 다 뽑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야, 여러분 또 괜히 기대하게 되네요. 마지막 거, 시크릿 한번 보셈? 만약에 여기 시크릿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있는 슈퍼파워 포코를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마지막 쿠키, 누가 나오게 될까요? 아, 이거 쪼는 맛이 있네. 낱개로 개봉하니까. 둘, 셋! 누구냐 너? 에어플레인.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에어플레인이 나왔는데, 사실 저 에어플레인은 뽑고 싶지는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는데, 여기 좀 재밌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프로펠러를 달 수 있고요, 여기에 기장님이 탈 수 있어요. 아,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19시 소소일상을 출발하여 좋아요와 구독하기에 도착하는 쿠키 에어라인 052호편입니다. 모두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자, 이렇게 요키와 푸키 신상 친구들을 전부 다 개봉을 했는데, 이번에는 짜잔, 핑크 팬더. 이 핑크 팬더 캐릭터는 우리 어른이 지니어스 친구들에게 좀 더 익숙한 캐릭터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 핑크 팬더 만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 핑크 팬더가 좀 특이한 거는 이 시크릿이 실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카드로 들어가 있나 봐요. 그 카드를 보내야지만 히든 에디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놓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핑크 팬더, 하나, 둘, 셋! 짠! 첫 번째 핑크팬더는 열정 핑크팬더가 나왔습니다. I love you 라고 하고 있고, 장미꽃을 입에 물고 하트를 날리고 있는 핑크팬더. 근데 이게 왜 열정이야? 열정이 있다면은 일어서야지. 이렇게 이렇게 세우니까 약간 춤추는 것 같다. 마이클 잭슨 춤. 호! 사실 이 핑크팬더를 소피아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소피아님이 이거 풀박스로 구매하면 안 되냐 했었는데, 원래는 낱개로 구매하고선 나중에 풀박스로 구매해야지 했는데, 그새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풀박스 살걸. 자,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어이, 얘는 뭐야? 짠! 두 번째는 온리유 핑크팬더가 나왔습니다. 한쪽 눈을 찡긋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뭔가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아웃다고 코끝에 이렇게 하트 안경을 끼고 있고, 빨간색 곰돌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꽃바구니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찡긋! 그래서 소피아님이 이 핑크팬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학생 때인가? 집에다가 이게 뭐야, 스프레이 갖다가 그림을 그렸대요, 핑크팬더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소피아님이 그린 건데, 괜찮아, 느낌 있어. 핑크팬더 느낌은 있어. 세 번째, 둘, 셋. 짜잔! 이번에 나온 핑크팜더는 첫눈에 반하다 핑크팬더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큐피트의 화살을 들고 있는 핑크팬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중에 짝사랑을 하고 있는 지니어스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이 화살을 쏴드릴게요. 퓨! 너도 퓨! 저기도 퓨!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근데 아까부터 나 핑크팬더 눈 색깔이 많이 안 좋은가? 황달이인데. 아무튼 이렇게 큐피트로 변신한 첫눈에 반하다 핑크팬더가 세 번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 핑크팬더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댓글놀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오늘 개봉하는 신상 피규어 중에 어떤 신상 피규어가 가장 예쁘신가요? 만약에 풀박스를 보고 싶다, 어떤 피규어의 풀박스를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이 요키 시리즈가 너무 예뻤고, 특히나 처음에 뽑은 이 화성 요키가 너무나도 예쁜데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판마트 신제품 피규어가 가장 예쁜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피아님이 좋아해서 벽화까지 그렸던 그 핑크 팬더. 오, 꽤나 묵직합니다. 둘, 셋. 왜 거품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 저기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자, 마지막으로 나온 핑크팬더는 달콤한 마음 핑크팬더가 나왔습니다. 거품 목욕하다가 잠들어버린 핑크팬더 같지 않아요? 저희 시온이가 목욕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목욕물에 들어가면은 자, 세상 졸리대. 근데 이 핑크팬더도 거품 속에 쏙 들어가서 거품이 폭신폭신하니 좋다, 아 졸려. 이렇게 잠들어버린 핑크팬더가 나왔습니다.
짠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우리 진이 친구들과 함께 팟마트 신상 피규어, 플라잉 푸키, 마이 플래닛 요키, 그리고 핑크 팬더 시리즈를 각각 4개씩 구매해서 개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팟마트 피규어들을 구매하면서 우리 진이 친구들이 또 많이 요청해주셨던 팟마트 피규어를 하나를 더 구매했는데요. 짜잔. 이 시리즈가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시리즈였다면서요? 막 줄 서서 구매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다음에는 이 스컬 판다도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요 스컬 판다 올라오자마자 최초 공개로 우리 채팅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피규어 개봉기의 결론, 낱개를 구매해도 시크릿 안 나오는 거는 매 한 가지다. 역시 나는 똥손인 것인가?